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내일 시장의 대비책 또 살펴볼 만한 종목,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 미리 보기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지만 오늘도 빨간불을 켰는데 자, 이번 주에 뭐 살펴봐야 할 것들도 많고, 그렇죠. 내일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방향이 어렵습니다. 네. 일단 저는 큰 틀에서 우리나라 지수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먼저 정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챙겨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오는지 이것이 이제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또 있어요. 일단 외국인들의 최근 이제 4분기 거래량을 좀 보면 현물 시장보다 이 파생 시장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매스포지션에 대한 외국인들의 집중이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이번 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외국인의 방향성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우리나라 지수는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에 따라 조금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반도체 IT 중소형 따는 이제 개별주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이 변화에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 그대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지수에 큰 이슈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그래도 언제나 또 주식이란 100%랑 없지 않습니까? Sure. 일단 FOMC 회의 이후에 수급의 이제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 글로벌 증시가 FOMC 이후에도 성장주를 선택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가던 길 그대로 저는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조금은 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실망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최근에 이제 시세 나온 쪽은 차익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 플레이, 대형주들을 우선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타이밍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형주는 중소형주들보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줄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는 변동성을 너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가는 길 그대로 따라서 대형주 반도체 IT 투톱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를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갈수 있는 내년까지 저희가 길게 볼 만한 이 대표 업종은 꾸준히 저희가 담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살펴볼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도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오늘 셀트리온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4분기 들어오면서 이 주도 업종들, 반도체 IT와 2차 전지가 쉬어갈 때 상대적으로 어디가 강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테마주일 거예요. 그렇죠. 인맥 테마주들. 그런데 이제 인맥 테마주들보다 조금 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보면 유한양행을 필두로 혹은 한미그룹주를 필두로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제약바이오 쪽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약 FOMC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발언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 금리가 지금 안정적인 흐름 플로우를 좀 갖게 되겠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R&D라든지 기술 투자에 굉장히 또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가 저는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올 한해 계속 밀었던 섹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과연 이번에 인터뷰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반대로 그동안에 덜 소외받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또 숫자로 또 증명을 하고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별로 실적이 좋아서 지금 올라가는 쪽이 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혹은 이제 합병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로 또 올라가는 쪽,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제약바이오를 저는 공략을 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반도체, 2차 전지도 좋지만 이 제약바이오를 한번 좀 살펴보자. 간다 간다 하지만 정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도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NK맥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치매 치료제 관련 기업인데 네네. 제가 앞서서도 이제 이 섹터 안에서도 실적을 바라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죠.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슈 몰이를 좀 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그룹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기업이 레고캠바이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나서 좀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했는데 저는 NK맥스도 안 올라갈 이유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를 공략하실 때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적용이 되는 시장의 규모를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 기업에 만드는 제품이 뭐라 그랬죠? 치매 치료라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치매 치료 시장의 규모의 파이는 해가 가면 거듭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기술력만 입증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최초라는 그렇죠. 이제 단어가 네. 있죠. 일단 전임상 데이터 없이 이 알츠하이머 임상 계획을 승인한 사례가 NK맥스가 최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력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좀 받고 있고 굉장히 또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금 시선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내의 수급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회사 NK젠 바이오텍이 나스닥에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로서 회사 이제 사실 원하는 거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주가가 평탄하게 올라가는 것, 혹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랄 게 있다면 돈을 잘 벌면 무상증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1:1 무증을 해줬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 않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를 해줬다라는 것은 주주환원 정책에 굉장히 또 성의를 다해주고 있다라는 것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폐렴 관련 이슈로 여러 기업들이 많이 변동성을 좀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런 변동성에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NK맥스를 저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지금 일단 NK맥스를 차트를 보기 전에 셀트리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어제 오늘 그렇게 올랐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제 박스권 상단에 안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오를 만한 폭 자체가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제 NK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좋은 뉴스가 있긴 했었어도 여전히 박스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공략하실 때 혹시 모를 변동성이 굉장히 주눅들거나 아무래도 이제 겁이 좀 들 수 있는데 원체 낮은 위치에서 지금 공략을 하는 거니 너무 그러한 고민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 NK맥스는 저는 손절가 만 원이라는 이 가격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만 원이 이탈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손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부터 조금은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으나 한번 트레이딩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올라가게 되면 박스 상단이 뭐 저항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지금 이 NK맥스가 가지고 있는 뉴스라든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봤을 때 저는 1차 저항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높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 22,000원까지의 기술적인 상승 저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그동안 또 소외되어 있고 우리가 관심에서 멀어졌던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NK맥스는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보아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제약바이오 쪽에도 저희가 종목들을 잘 옥석 가리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본부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